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노 김입니다. 이 차이나가 철저하게 망가져 가고 있는데요. 진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악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부에서 스스로 망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시작된 중국 차이나 청년들의 탕핑 뭐라 하나요? 트렌드 아시죠? 그냥 아유 뭐 돈도 안 벌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그냥 자빠져 살래. 알바 조금 해서 돈 조금 있으면 쌀하고 콩나물 사갖고 끓여 먹고 자빠져 놀다가 다시 또 일 조금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어차피 난 성공 못해. 이번 생은 끝났어. 뭐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 탕핑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쓰레기 타임, 쓰레기 시간. 이란 말이 지금 차이나의 SNS에 아주 회자되고 있는데요. 차이나 공산당은 이거 막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BBC 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차이나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는 말이 있다. 자, 제목이 그냥 가비지 타임입니다. 쓰레기 시간. 역사의 쓰레기 시간. 자, 이 원화의 가비지 타임은 스포츠 용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게임을 하는데 완전히 압도적인 팀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5대0으로 졌어. 이제 아무리 싸워도 못 이겨요. 그 팀이 너무 센 데다가 점수 차이 너무 나. 근데 여기 너무 세게 뛰다 보면 주전 멤버가 박살이 나서 다음 게임을 아주 망칠 수가 있죠. 그럼 그냥 어차피 져주는 거. 그 아주 주전 멤버 말고 그냥 주전 멤버 아닌 사람들 데려다가 시간 보내기 하는 거예요. 지긴 시대 선수라도 보존하자 뭐 이거죠. 그게 이른바 가비지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이나에서 그 앞에 역사가 더해져서 일종의 경제학 용어처럼 쓰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사회의 흐름이 기본적 경제 규칙을 위반해서 흘러가지만 개인으로선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시진핑이 완전히 차이나를 말아먹은 상태라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지금은 그냥 쓰레기 시간이야 이거죠. 결국 그 시대는 지금 시진핑의 시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시진핑이 이래저래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차이나 정부는 중국 경제가 광명론이야. 중국 경제는 앞으로 탄탄하다. 탄탄대로다. 이렇게 차이나 경제의 광명론을 마구마구 떠들어 제끼고 있지만, 차이나 인민들은 그냥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차피 시진핑 시대는 쓰레기 타임이야. 이런 가비지 타임을 외친다 이겁니다. 3년 전부터 유행했던 탕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인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들어 누워 좀 쉴래? 놀래? 뭐 이거 아니고 더 심해졌다 이거죠. 현대 중국에서는 노동자는 집권자가 임의로 뵐 수 있는 부추. 자, 부추 아시죠? 그죠? 부추. 저는 부추를 키워봤는데요. 잘라 먹으면 또 자랍니다. 그러니까 차이나에서는 그 직 권력자들이 그냥 노동자들 세금 탈취하고 뭐 이렇게 그냥 계속 볶아 먹어도 또 자라나는 부추 같으니까 또 볶아 먹고 또 잘라 먹고 이런다 이거죠. 야, 여러분 부추는 습성이 생활 양태 자체가 부추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자라면서 옆으로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쫙 퍼집니다. 그럼 사람이 잡아서 낫으로 딱 잘라서 먹으면 또 자라고 또 자라면 똑바로 못 올라가요. 얘는 이렇게 옆으로 쫙 퍼집니다. 또 잡아서 잘라 먹고 1년에 뭐 아무리 못해도 한 2, 30번은 잘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부추인데 차이나 노동자들이 우린 부추야. 저 공산당 간부 저놈들이 우리를 맘대로 베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
자, 그건 그럴 바엔 이렇게 우리가 착취를 당할 바엔 아예 그냥 자빠져 살래. 이게 이제 탕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탕핑이 개인적인 체념. 나는 어차피 안 돼. 뭐 이게 탕핑인데, 가베이지 타임은 조금 달라요. 차이나 경제가 완전히 말아먹은 거는 저 시진핑 때문이야. 차이나 공산당 때문이야. 이러면서 차이나 공산당, 시진핑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들어오면 그냥 섬찟하죠. 야, 인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겠네. 이런 위기를 이제 보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차이나는 여전히 자기네 앞날은 탄탄하다면서 차이나 경제 광명론을 마구마구 외칩니다. 그리고 뭐 관영 매체들이 매일매일 뭐 차이나가 엄청 잘 되고 있다 마구 떠들어 제낍니다. 그런데 인민들은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다. 그런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차이나 경제가 수십 년간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건 확실한 사실이죠. 그런데 언제는 위험이 없었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발전했잖아. 앞으로도 이렇게 발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차이나 공산당은 황금 시대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계속 나가자. 뭐 이거죠. 차이나를 흔들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말을 지어낸다. 이렇게 차이나 공산당은 질책을 하지만은 민초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들이 이미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한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더 성장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죠. 자, 미국의 CSIS, 싱크탱크죠. 여기에 실시한 차이나 사람들의 빈곤과 부유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2014년까지는 차이나 사람들이 내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뭐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발전하는 이 나라에서 내가 못 사는 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부터, 2023년부터 차이나 인민들에게 당신이 왜못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차이나 공산당 CCP 저놈들 때문이야. 저놈들이 누구한테는 기회를 주고 누구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을 다 저기 붕괴시켜 놨잖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내 능력 때문이 아니야. CCP, 차이나 정부, 그 다음에 시진핑 때문에 그래. 그들이 만든 잘못된 경제 시스템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데이너 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이나 사람들이 점점점 체제 저항적으로 돌아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내일 방송해 드릴 내용인데 이 BBC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Why dolls of Chinese made drug is hard to 컵 이렇게 돼 있죠. 차이나가 그 악랄하고 사악한 약물을 전 세계에 다 엄청나게 팔아 제낍니다. 불법적이죠.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차이나에 저런 악한 약을 만드는 회사가 10만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약회사가 한 10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00배 정도 됩니다. 차이나 제약회사 숫자가. 근데 왜 그럼 이렇게 많으냐?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뭐 어마어마하죠. 아스피린도 만들고 타이레놀도 만들고 이부프로펜도 만들고 뭐 저기 뭡니까? 탕히스타민제도 만들고 별의별 약을 다 만드는데 차이나의 10만 개이 제약회사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이거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펜타닐. 리타젠. 이런 전 세계인을 죽이는 이 약을 만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뭐 내일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말입니다. 전 세계에 아주 그냥 기업이에요. 수없이 많은 대졸생들이 인터넷으로
미국에, 영국에, 프랑스에, 독일에, 한국에, 일본에 이 약을 일반 소포로 위장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다 금지시켜버려야 돼요. 개인적으로 수입하는 거 차단해야 됩니다. 뭐 신, 저 뭐야, 한동훈이가 뭐, 그, 참, 황당한 얘기 했는데, 한동훈이는 아마 그, 이, 알리와 테모에서 엄청 재미를 봤나 보죠. 저는 그 알리 테모 다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어 말씀드리 일부만 말씀드리면요. 미국에 1년에 14만 명을 죽여요. 이 약을 미국에다 몰래 택배로다가 테모나 알리 같은 걸로다가 택배로 그냥 이 독한 약이 아닌 것처럼 해서 탁 파는다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은호가 있어요. 우리 모르죠. 그렇게 해서 팔고 사고 뭐 2중 3중으로 엄청나게 이 복잡하게 포장을 하고 완전히 까보기 전에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지들은 돈을 벌겠죠. 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차이나가 얼마나 못돼 먹었나 하면은 진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쁜 이 약을 해외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준다 이거예요. 야, 너 서양 작살내. 그럼 우리가 보조금 줄게. 그러면 이 10만 개의 제약회사는 이렇게 나쁜 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이 CCP, 차이나 공산당에게 또 보조금을 받고 일거양득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만든 회사가 10만 개다 보니까 택배가 갔다가 돌아오죠? 그러면 자기가 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뭔지 몰라요. 그냥 외국에 비즈니스적으로 팔아요, 그냥. 그 자기가 모른다는 게 웃긴데 내일 보도를 자세히 해드리면 알수 있습니다. 왜 자기도 모르고 이 영업사원으로 이것만 팔고 앉았는지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차이나에 어마어마한 이약 중독자가 늘어나갖고 난리가 났어요. 쟤들은 보도 안 하니까 모르죠. 쟤들은 보도의 원칙이 뭡니까? 희보불보. 희소식은 전해. 불보. 우울한 소식 전하면 넌 깜빵이야. 이게 차이나 공산당의 보도 지침 아닙니까? 이래서 다 이게 보도가 금지됐지만은 알고 보니 차이나의 이 독약에 이 악한 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치료받는 그 깜빵이 200만 명이 갇혀 있다 이거. 200만 명이. 200만 명이 전 세계에 나쁜 짓 하려고 이거 팔아먹으려고 10만 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제끼는데 거기서 뭐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자기도 그 마약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수백만 명이 이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 교정, 중독자 교정시설에 200만 명이 갇혀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거죠. 지들은 그 나쁜 짓을 하고 전 세계를 죽이고 있는데 지들은 그 벌을 안 받을까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차이나의 젊은이 200만 명이, 예, 그 중독을 교정하는 시설에 갇혀 있다. 200만 명이 갇혀 있을 정도니까 실제 중독된 사람은 억 단위에 달할 것이다. 스스로 나쁜 짓을 하면 자기들에게 벌이 안올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그 악한 짓을 한 자에게도 똑같은 처벌이 온다. 이거를 BBC가 보도했는데 그걸 제가 내일 번역해서 재밌게 방송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102명의 국회의원이 중국의 인민대표자회의, 그 인민대표 아닙니다. 예, 차이나의 인민대표 아니에요. 공산당이 너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차이나의 국회의원이라고 한중의원연맹을 만들었어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분단은 저 차이나 공산당, CCP 때문에 대한민국의 분단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자들이 250만 명의 CCP, PLA, 인민해방군을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군과 경찰과 그다음에 국민과 그다음에 뭡니까? 미군과 유엔군을 죽였습니까? 저런 악당들이 한 번도 사과하거나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 저자들을 빨아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102명. 이 자들이 1905년에 조선의 국권을 팔아먹은
누굽니까? 을사오적. 고종 황제 이휘와 을사오적과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을사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이나 공산당이 1년에 우리 대한민국에만 2조 원을 풀어가지고요. 정치인, 그 다음에 언론인, 뭐, 뭡니까? 그, 저기, 이, 교사, 교수, 학자, 어마어마하게 포섭해가지고 돈으로 다 그냥 도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종중, 차이나 오랑캐 앞잡이로 만들고 있는데요. 어느 언론사 하나 저 차이나 오랑캐들의 간섭질 하는 거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왜? DCM, 도티 차이나 머니를 받아 처먹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 자들이 그 102명 중에 쪽팔려서 나오지 않은 사람 빼고 일부입니다. 자, 공작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 한민호 대표가 공개했어요. 회장 민주당 김태년, 부회장 국힘 김성원, 부회장 민주당 박정, 사무총장 민주당 홍기원, 이사 민주당 남인순 서삼석, 이사 국힘 김태호 김건. 자, 이 한민호 대표의 이야기는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차이나 공산당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전인대와 교류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이다. 한중의원연맹 자체가 차이나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차이나 공산당의 두 번째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이 안미경중하면서 자유진영과 CCP 사이에 양다리를 걸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이젠 안미 경중이 아니라 한미일 가치 안보 경제 기술 공동체 시대이므로 한중 의원명을 연맹을 즉각 해체하고 한미 의원 연맹을 조직하고 차이나 공산당의 간첩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형법과 군형법을 개정하라. 차이나 공산당에게 빌부터 국민을 배신하고 동맹을 배신한 정치인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71명, 강선우, 강유정, 고민정, 곽상원, 권칠성, 권향엽, 김성환, 김용배, 김용만, 김용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남인순,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서삼석, 소병훈, 손명수,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이계호,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현주,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정, 이정헌, 임광현, 이모경,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진숙, 정동영,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추미애, 한정혜,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총 71명이고요. 국힘의 26명, 강대식, 강민국, 권영세, 김건, 김성원, 김승수, 김영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박덕흠, 박성민, 백종원, 서범수, 서성범, 안성훈, 이다리, 이만희, 이인선, 이현승, 정동만, 정희용, 조배숙, 조은희, 주호영, 최형두. 그 다음에 조국당의 조국, 김재원, 김준영. 진보당의 전종덕,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이렇게 해서 102명이다 이겁니다. 차이나 공산당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차이나 공산당에 빌붙어서 DCM, 더티 차이나 머니를 받아먹고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현재판 을사오적들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저자들을 응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